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븐타이드에서 제작이 되는 하이엔드 리버브의 꽃파나. 네, 그렇죠. 예, 스페이스를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븐타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두 시간 동안 그럼요. 예, 닳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오늘 너무 좋은 페달이라. 네. 네. 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타임팩터와 모드팩터의 명성을 이어가는 네. 공간계 이펙터로서 세계적인 탑클래스 스튜디오 퀄리티 효과를 다 수록한 네. 리버브 페달입니다. 다양한 사운드의 공간계 효과를 중심으로 한 이펙터들을 내장을 하고 있고요. 룸 리버브, 플레이트 리버브, 스프링 리버브, 홀 리버브, 블랙홀, 쉬머, 리버스 리버브 등 다양한 효과를 간단하게 변경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딜레이와 콤비네이션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븐타이드 네. 타이드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빌리자면 네네. 진짜 우주로 네. 보내주겠다. 뭐 거의 뭐 그래비티네요. 네. 저희가 앞서서 잠깐 테스트를 하면서 네네. 느꼈던 게 뭐냐면 기존의 타임팩터 모드팩터에 비해서 굉장히 편해졌다. 네네네. 심지어 은총 씨는 진작에 이렇게 만들지. 네네네. 왜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요? 전에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을까요? 네. 항상.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기술력이 적용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래서 UI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 사용자들이 편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 정도 이펙터면 저도 다룰 것 같아요. 네네네. 됐습니다. 특징을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티스트 프리셋을 포함한 100개의 프리셋이 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100개지, 이 프리셋 노브로 돌리다 보면, 중간에 어떤 리버브는 또 모드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네네네. 네, 이렇게 따지면 100개 이상의 프리셋을 가지고 있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스튜디오 품질의 네. 사운드, 그리고 즉각적인 프로그램 변경. 이전에 타임팩터나 모드팩터에서 즉각적인 변경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약간, 어폐가 있었는데, 네네. 이 친구는 정말 즉각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10개의 노브와 미디 또는 익스프레션 페달을 통해서 실시간 컨트롤이 네. 가능하고요. 트루 아날로그 바이패스, 그리고 견고한 캐스트 메탈 케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기존의 팩터 시리즈와 좀 흡사한 느낌이 네. 있습니다. 외관과 컨트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2개의 인풋과 2개의 아웃풋, 옥스 스위치 잭과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채용되어 있고요. 네. 미디 장비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원은 9V DC 500mAh 전용 어댑터를 사용해서 전원을 공급을 하는데 저희는 오늘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믹스 네. 드라이 시그널과 이펙팅 시그널의 양을 네.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크 LED가 있습니다. 네. 입력 신호 레벨이 너무 높아 클리핑이 일어날 정도가 되면은 LED에 불이 들어오고요. 네. 이럴 때는 인풋 레벨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스페이스 뒷면 패널의 인풋 스위치를 라인으로 바꿔 사용하면 네. 해소가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DK 리버브의 사운드 감쇄 시간을 네. 조절을 합니다. 사이즈 리버브 룸 사이즈를 네. 조절을 하는 거고요. 딜레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스페이스는 리버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딜레이와 콤비네이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네.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로우와 하이 예, 두 개의 EQ를 이용을 해서 시그널의 저음역대와 고음역대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템포 LED 이펙트의 템포를 네. 예, 시각화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인코더 스위치로 나와 있던 스위치인데 프리셋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네. 기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네. 독립적인 공간계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 이펙터를 프리셋 노브를 돌려서 원하는 이펙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룸 리버브, 플레이트 리버브, 스프링 리버브 등 다양한 이펙터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X 노브와 Y 노브 네. 이펙터의 타입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리버브의 저주파 대역 또는 고주파 대역을 동결시키고 잔향 신호를 사용해서 다양한 리버브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FX 믹스 리버브의 랜덤한 모듈레이션 효과를 예, 증가시킵니다. 또한 스테레오 출력을 사용할 경우에 FX 믹스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리게 되면 듀얼 모노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팩터 시리즈보다 확실히 커진 예, 빌보드 디스플레이를 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펙트의 모드
아니면 이펙트의 이름, 파라미터 등을 표시하는 대형 디스플레이입니다. 다음에 컨투어. 미드리버브 300에서 1500Hz 사이의 부스트와 컷을 컨트롤을 합니다. 네. 풋스위치가 3개가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 풋스위치는 이펙터를 온오프 네. 시키는데 사용을 합니다. 가운데 스위치는 핫스위치로 온오프 시키거나 프리셋 사용을 할 때, 예, 다운을 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게 기존의 팩터 바뀌었습니다. 시리즈와 완전히 다른 거죠. 예전에는 올라가기만 했었는데 네.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스위치는 탭 템포 아니면은 프리셋 모드와 플레이 모드를 변경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프리셋 모드에서는 프리셋을 업할 수 업 있죠. 시킬 수 진작에 있게. 이렇게 만들 수 그렇죠. 설명도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이 스페이스를 다뤄볼 텐데, 오늘은 플레이 모드에서 몇 개의 리버브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부터, 예, 소리를 들어보죠. 네. 네. 홀 리버브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가장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 리버브죠. 홀 리버브와 다음은 룸 리버브. 네. 굉장히 지금 쇼시네요. 네, 쇼트하고 플랫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 DK 양이랑 사이즈, 룸 사이즈 네. 높이게 되면 사운드가 다음에 플레이트 리버브.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노멀한 저희가 익히대로 알고 있는 리버브 사운드였습니다. 다음 스프링 리버브. 네. 좀 양을 좀더 줘볼까요? 더 줘볼까요? 자연스럽죠? 다음에 듀얼 버브.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달나라 가는 거죠. 네. 아, 우주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좋네요. 사운드가 아름답습니다. 다음 리버스 네. 리버브. 예스. 그 리버브. 리버스 리버브 같은 경우 잘 네. 쓰시면은 어떤 효과를 낼수 있냐면 최근에 이제 존 레전드 앨범에 네. 그 발음 잘하셔야 돼요. 존 레전드. 네. 네. 존 레전드 존 앨범 레논, 보면 존 네. 레전드. 그 오버로드라는 곡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중간에 리버스 이 리버브를 사용을 해서 그 솔로잉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보시면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니면 뭐 저희가 따로 뭐 하나 띄워드려도 되는데 뭐 그냥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시면 네. 이 리버스 리버브가 사실은 사람들이 되게 쓰기 어려워해요. 근데 그 음악적으로 굉장히 활용을 잘해놓은 이거를 너무 잘 써놔서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모드 에코 버브 네. 사운드였고요. 다음 블랙홀.
과연 블랙홀로 빨리 들어갈지. 일반적으로 이 리버브 페달을 사용을 하게 되면 네. 다른 브랜드 물론 이제 사운드들은 다 좋긴 하지만 다른 브랜드들의 리버브를 사용하게 되면 약간 뭔가 먹먹하고 네. 연주와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가 덮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번 타이드는 확실히 청명하고 그렇죠. 이 스튜디오 퀄리티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게 리버브 잘못 쓰면 소리가 뒤로 가게 들리죠. 네네네. 근데 아주 그렇죠. 양질의 멋있어. 사운드를. 다음 비싼데 근데 소리가 좋아야겠죠. 그렇죠. 예스. 맹글드 버브라는 곡이고요. 굉장히 독특한 네. 사운드를 연출해 주겠습니다. 요럴 때 바로 이 X 노브, Y 노브라든지 아니면은 이 FX 믹스를 더해 주면 진짜 달나라 가는 거죠. 한번 해 볼까요? 섞어 볼까요? 오, 벌써 그렇죠? 시작됐어요. 네. 살짝 건드렸는데 장풍 쓰는 느낌인데. 지금 긁어도 보세요. 약간 FX 영화에 나오는 이 크리처 몬스터들의 울부짖는 소리 같은 느낌 있어요. 숨 쉬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봤고요. 다음 한 두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네, 트레몰로 버브입니다. 네. 아, 얘는 진짜 하나 사고 싶네요. 이런 위상기 이펙터를 쓸 때가 FX 믹스를 돌리게 되면 들어볼까요? 네. 그쵸? 네,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멋있네요. 눈에 띄게 바뀐 점은 굉장히 사용이 편해졌다. 네, 그리고 넓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다 읽을 수 있어요. 네, 이제. 다 나오죠. 네네. 그때 우리가 못 읽었잖아요. 그렇죠. 뭐지?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네. 그래서 진짜 왜 진작에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사운드에 너무 감탄한 나머지 편의를 약간 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습니다.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스페이스 사운드들을 플레이 모드에서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프리셋 모드를 들어가면서 네. 좀 더 다양한 네. 이펙터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리뷰 영상이 끝나면 은총씨의 연주 영상이 또 나갈 겁니다. 사운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